영국에서 동양인이 공만 예쁘게 차면 뭐라 그래? 그냥 외소한데 공만 잘 찬다고. 그렇지. 굳이 수비를 벗기지 않아도 짧게서 이렇게. 이때 흉곽이 옆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너는 앞으로 어떤 미드필더가 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다들 몸보다 머리를 잘 쓰는 다비드 실바 같은 미드필더가 되고 싶다 하거든. 근데 이 또한 어불성설이야. 축구 지능도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거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언니 여러분 덕분에 부마의 협찬을 받아 비디오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원포더 부마 원, 투포더 퓨처. 부마와 함께라면 너도 축구왕.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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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새로 태어난 이 축구 바삐 형. 선생님 원래. 아이구야. Hey, I got a confession. 안녕하십니까. JK 아사코의 축구 연구가 JK입니다. 재근입니다. 짭트. 현재 영국에서 공부와 축구를 병행하고 있는 고팀입니다. 누구 고팀이에요? 너 현재 영국에서 서양인들하고 부딪혀보고 있잖아. 어때? 걔네는 이제 공격부터가 달라서 좀 힘들어요. 좋겠다. 오늘의 콘텐츠는 조금 전문적입니다. 동양인 미드필더 중에 유럽 무대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선수가 누가 있지? 지속발의 빡빡빡빡! 지속발! 박지성이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훈련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나도! 평소 훈련할 때 압박이 느슨하니까 공을 길게 밀어놓고 편안한 상황에서 킥을 하거든. 이렇게 하면 실전에서 절대 좋은 킥을 구사할 수 없어. 실전에서는 압박이 타이트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공을 몸에 붙여놓고 롱킥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오른발잡이라고 왼발에 놓인 공을 한번 접어서 킥을 하게 되면 실제 경기에서 템포를 끊는 행위가 되지. 왼발에 놓인 공도 우리가 왼발 킥을 구사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 자, 코티뉴. 네. 너가 볼을 여기 잡고 있어 지금. 근데 횡패스로 볼을 아무리 예쁘게 돌려봤자 프로 선수로서 가치가 있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종패스를 줘야지. 그렇지. 굳이 수비를 벗기지 않아도 우리가 다양한 킥을 구사해서 전진해줄 수 있다면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겠지? 야, 고객님! 자, 그래! 박지성 선수가 심장이 몇 개라는 소문이 있습니까? 두 개잖아. 왜? 1인 2역을 하기 때문에 팀의 기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영국에서 체력이 좋은 선수로 평가받으려면 몇 킬로미터 이상 뛰어야 되지? 한 15킬로미터? 15킬로. 그럼 좋은 체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인터벌 트레이닝? 아이씨, 나 때는 말이야 계단만 죽어라 뛰었어. 체력이 넘사벽이 되기 위한 근본은 호흡법에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도 호흡법이 전부 달라. 그러면 그냥 숨 쉬면 되잖아. 근데 공통점은 있어. 흉식 호흡을 하지 않고 복식 호흡을 한다는 거야. 이게 정확한 흉식 호흡. 안 좋은 호흡이라는 거지. 아, 나 좀 좋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복식 호흡을 하는지 테스트 해볼게. 이거 그냥 배로 하면 되는 거야. 아야! 진짜 꼬집었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너 복식호흡 어디서 배웠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갈비에 손을 얹고, 이때 흉곽이 옆으로 팽창되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 해봐. 아무 느낌이 없어. 자, 흉곽이 옆으로 팽창되는 느낌을 잘 못 받겠다. 그럼 앞으로 엎드려서 등으로 호흡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렇죠. 오,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 오, 된다. 이렇게 하시면 당신도 이제 체력 넘사벽. 이제 나 아무도 못. 자, 인터벌. 자, 스프린트 이제. 지가 먼저 뛰면 장점은 본인보다 피지컬이 좋은, 그러니까 더 빠른 선수의 공을 인터셉트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야. 상대를 옆에 두고 쫓아갈 때 혹은 앞에 두고 쫓아갈 때. 자, 전진 드리블. 공을 먼저 건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세에서 하면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스. 부탁해. 박정 선수의 전매 태클은 바로 이 아웃사이드 태클입니다. 이 아웃사이드 태클이 인사이드 태클보다 좋은 점. 태클의 템포가 더 빠르다. 맞습니다. 공 가지고 앞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자, 인사이드 태클은 내가 한번 감아서 공을 쟁취하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로부터 공이 멀어졌을 때 길목을 미리 차단해서 쟁취하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아웃사이드 태클은 가보세요. 자,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발의 위치와 가까운 발로 태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태클이 한 템포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 먼저 디딤발의 각도야. 디딤발이 안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밖으로 꺾여. 한번 이렇게 해볼까? 실제로 이렇게 붙진 않지만 그 각도로 우리가 슬라이딩 한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오른팔이 지면에 붙을 거야. 겁먹지 말고 넘어질 때 오른발 무릎 긁으면 안 돼. 이 템포 어떻게 돼? 바로 뻗어줘야지. 다리를 바로 뻗어. 바로 뻗으라고. 뭐 실수한 거 아니야? 안가, 안가, 그렇지.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너 뺏어. 가져와. 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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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로와. 양말 출발! 그 다음에 호흡 체력! 야, 이번 콘텐츠 대박날 것 같지 않냐? 야, 태클 이거 우리 아카데미 교육이잖아. 유익하고 재밌고. 우리 아카데미? 그래. 왜 우리야? 그럼 뭐야 그러면? 확 찍어버릴라 그냥. 코로나 때문에 축구 리그가 잠시 중단됐었지? 근데 이제 다시 라리가, 분데스리가, 그래. EPL까지 그래. 재개하잖아. 이제 시작이지. 그때 그 환희와 영광을 되찾자. 꼭 되찾고 말 거야. 퓨처 넷핏 5.1 색상 봐. 너무나 이쁘지? 자, 이거 봐봐. 끈 구멍이 여러 개지? 발볼 넓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정 사이즈로 가는데 아니면 한 치수 크게 가야 돼? 나? 그냥 딱 맞게 신으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어퍼 부분이 코팅이 잘 돼 있지? 내가 얘네들 몰래 쉬는 시간에 많이 감아봤어. 얘네는 그 명장면을 못 봐서 내가 마음이 아파. 다음에 프리킥 배틀 이걸로 한번 할까? 번지? 번지로 가자. 딱딱해 보이지? 사실은 구부러지지롱. 그래서 얘 말마냥 이렇게. 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 여기가 유연해서 스프린트가 잘 된다. 푸마야, 푸마. 당연히 빨라. 그래. 근데 왜 너는 느려? 아, 그거는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니도 처음부터 빠른 거 아니었잖아. 야. 앞으로 나아가는 스피드는 선천적인 게 큰 거야. 우사인 볼트 될 줄 알아. 야, 시작해보자. 일로 와. 일로 와. 준비. 자, 여기서부터 흰색 라인 찍고 다시 오는 거야. 일로 와. 준비. 아, 야, 준비. 인솔이 남았어. 이 인솔은 스웨이드 소재로 돼서 발바닥에 땀이 났을 때 발바닥 발바닥 그냥 발 전체에 대충 알아들어 그냥. 야, 이 발바닥에 땀이 났을 때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져. 고마워. 20.1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는데, 자, 이 푸마원 천연 캥가루 가죽 축구화야. 근데 일반적인 천연 캥가루 가죽 축구화는 어퍼 전체가 천연 캥가루로 돼 있어. 그래서 좌우 밀림 현상이 나중에 신다 보면 심해져. 근데 이 스프린트 웹의 장점, 좌우 밀림 현상을 여기서 막는구나. 그렇지, 보완해준다는 거야. 한번 써보니까 좋은데? 자, 천연 캥가루 가죽의 내구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실리콘이 어떻게 돼 있어? 박제되어 있지. 이 캥가루 가죽 축구화를 신어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변형이 심해지지. 내 얼굴은 팽팽해서 변함이 없어. 너 얼굴로 축구 하나 만들까? 아니, 이상한 소리 좀 하지마. 짭대원. 아, 이것만 해. 아,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28.1. 아, 그리고 반짝반짝하네. 크롬의 칼라. 자,
자, 뒤태 한번 봐봐. 원형과 블레이드형이 섞여있지? 이 축구화가 천연잔디용, 인조잔디용? 응, 두 곳에서 가능한 축구화야. 이거 하나로 두 개 다 가능하다고? 그렇지. 야, 그러면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해? 일석이조? 세 글자. 가성비, 가성비! 푸마짱!